경기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활짝 웃을 수 있는데 기성용 선수가 오늘은 이제 벤치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의 코치 스태프들이죠. 네. 최태형 코치의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 마지막까지 이성용 선수가 오늘은 또 지난 경기 워낙 좋은 활약 살짝 뛰어서 중앙점에서 체인 막아냅니다. 아주 간결하게 헤더 슈팅까지 여기서 한 번 더 끌어냅니다. 바코 한 번 더 점프 바코 멀티골로 2대0으로 앞서면서 선발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후반 출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22경기째 출전 그리고 3골도 하나를 기록하고 있고요. 1위와 최하위의 맞대결인데요. 승점을 어쨌든 최하위에서 벗는 전환 패스도 좀 많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넘겨주면서 잘 좀 막아내면서 이 흐름을 또 마크를 오스만의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기성용 가슴 트래핑 떨어뜨려 놓고 오스만에게 오스만에가 좀 한 칸 올라간 상황인데 조용하게 빠져납니다. 나상호 나상호가 페널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비 앞에 두고 굴절 반대쪽 나왔습니다. 오스만입니다. 네. 여기서 네, 여기에서 일단 볼은 빠져나왔고요. 네. 나상호 선수도 결정력 네, 반대죠. 떨어지기 때문에 기록적으로도 지금 최하위에 조용 선수가 오늘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기 전에 내가 득점한다 하는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격수라면은 네, 내가 오늘 어떻게 오세훈이 빙글 돌아서는데요. 기성용이 터치 일단 잡아놓고 기성용 자, 잘 봤어요. 오른쪽 전반으로 일단 좋은 패스 넘겨줍니다. 두 명, 세 명 골을 따내고 있는 서울 기성용 등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 붙고 있는 이동준 기성용 참 무난하고요. 네. 되게 좀 끌려가고 있네요. 네. 반전에 어떤 모멘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울입니다. 고광민이 가슴 트래핑 떨어뜨려놨습니다. 들어가면서 나서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자, 고현 여기서 고현 조용욱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자 서울이 만회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일단 시트 움직임 굉장히 네, 좋았고요. 이게 그래도 조용욱 확실히 뭐 부지런하게 공간을 파고드는 선수라 자 지금 네, 잘 들어왔어요. 고용욱입니다. 볼트위스 그리고 한 번 더 치고 하나 떨어뜨립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중앙으로 자 공간이 만들어지는 기성용 때는 타다가 기성용 불절 반대쪽으로 안으로 내면서 박주영이 올려줍니다. 헤더 반대쪽 기성용 머리에 맞았습니다만은 흘러갔습니다. 계속 기성용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강력한 기성용의 오른발 슛. 아 이게 동점골로 가지 못하는군요. 네, 슈팅이 왼발 그대로 강력한 오른발 왼쪽 포스트 벗어났습니다. 디딥 발등 기가 막히게 놓고 오른발 발등에 제대로 걸리긴 했는데 네, 위력적인 슈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 서울입니다. 공격의 흐름을 울산이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끌고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앙쪽 기성용 고강민 쪽으로 시간이 이제 90분이 향하고 있습니다. 슈팅대리가 늘 점했는데요. 기록이 약 한 2주 내지 3주 경기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자, 잘 들어왔어요. 박주영! 박주영! 궁금합니다. 박주영의 슈팅! 아, 좀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만 박주영이 걸렸고 자, 여기서도 온사이드 탔습니다. 온사이드 타고 잡기보단 바운드에 맞춰서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네, 바운드 처리가 네, 쉽지가 않은데요. 네, 눌러때리기에는 네, 본인 스스로도 일단 생각은 가졌는데 재능 가졌지만 슈팅이 골문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볼이 위에서 잡아당기면서 네, 주심의 위스리에 울렸습니다. 울산이 결국 2대1. 돌아서는데요. 기성용이 터치 일단 잡아놓고 기성용 와, 잘 봤어요. 오른쪽 전바로 일단 좋은 패스 넘겨 등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 붙고 있는 전환 패스도 좀 많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떨어지기 때문에
기록적으로도 지금 최하. 되게 좀 끌려가고 있네요. 반전에 네. 어떤 모멘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